축구공은 오각형과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죠. 축구공의 오각형의 개수는 항상 12개일 수밖에 없는데요.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오각형의 개수를 A, 육각형의 개수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 축구공 위에 있는 꼭지점의 개수를 한번 세어볼 텐데요. 오각형에 대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리고 육각형에 대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각 면에 대해서 그 면을 둘러싸고 있는 꼭지점을 다 세보겠습니다. 오각형에 대해서는 5번, 그리고 육각형에 대해서는 6번씩 세게 되므로 5a 더하기 6b만큼의 꼭지점을 세게 되는데요. 중복해서 많이 센게 되겠죠? 한 꼭지점에 대해서 몇 번이나 카운트가 됐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꼭지점은 세 면에 접하고 있으므로 각 면에서 카운트를 할때한 번씩 세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숫자를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정확하게 축구공에 있는 꼭지점의 개수가 됩니다. 그리고 선분의 개수도 한번 세볼 텐데요. 선분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오각형에 대해서 그 오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변의 개수를 하나씩 다 세고요. 육각형에 대해서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변을 한 번씩 다 세게 되면 총 5a 더하기 6b만큼의 선분을 세게 됩니다. 비슷하게 한 선분에 대해서 이 선분이 몇번 카운트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요. 모든 선분은 다두 면에 접하고 있으므로 그각두 면에서 선분을 카운트할 때한 번씩 세워졌기 때문에 두 번씩 카운트가 된 것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숫자를 2로 나눠주게 되면 축구공에 있는 전체 선분의 개수가 됩니다. 면의 개수도 한번 세어보면 오각형과 육각형의 합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. 자, 우리가 입체 도형에 대해서 점의 개수 빼기 선의 개수 더하기 면의 개수가 항상 2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이걸 오일러 포뮬라라고 하는데요. 예를 들어 우리가 정육면체를 보면 점의 꼭지점의 개수 8개, 선분의 개수 12개, 면의 개수 6개여서 8 빼기 12 더하기 6을 하게 되면 2가 나오죠. 자, 이게 모든 입체에 대해서 항상 v 빼기 2 더하기 f를 하면 2가 성립합니다. 왜 입체 도형에 대해서 v 빼기 2 더하기 f는 2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, 오늘은 이걸 믿고 한번 사용해 보기로 하죠. 앞에서 구한 식들을 오일러 포뮬라에 넣어 보겠습니다. 5a 더하기 6b 나누기 3 빼기 2분의 5a 더하기 6b 더하기 a 더하기 b. 자, 이걸 a와 b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. 6분의 1 a 더하기 0배의 b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오일러 포뮬라에 의해서 이 값이 2라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a는 12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. a는 오각형의 개수였기 때문에 축구공에서 오각형의 개수는 12개가 됩니다.